자, 오늘 그러면 메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병선 기자의 그 탁월한 촉과 그리고 또 저도 나름대로 취재를 하면서 이제 일부 이제 좀 의심되는 부분들 이걸 얹어가지고 단독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김성수 TV 단독! 마약 사건 외압 이것도 김건희가 한 것이다. 이런 심증들을 우린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사건 한번 쫓아가 보시죠. 경찰판 최혜병 사건이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일단 이 사건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작년 1월 19일경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던 마약 운반꾼들을 적발했다는 거 아닙니까? 몸에다가 4kg에서 6kg까지 메고 왔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딱 잡아놓고 수사를 계속하다가 9월 30일경에 아예 도마에다가 총 270kg인가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을 갖고 들어오는 애들을 적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92만여 명이 한꺼번에 투여할 수 있는 마약 수사상 가장 큰 필로폰의 유통이었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수사를 해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띠로리 전화가 왔다는 거죠. 밤에. 수사하는 브리핑을 하려고 발표하려고 하는 그 사람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사람 이름이 조병노. 이 조병노란 이름을 모르시는 분 있을까 봐 우리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단톡방에서 언급됐던 그 사람이죠? 그렇죠. 이게 다 지금 모든 길은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는데 네. 이번 길은 보면 다 김건희로 통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그렇죠? 길 역할을 하는 자가 이종호.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종호 단톡방에 등장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네. 그래서 이 사람을 승진시켜야 된다고 이종호가 얘기했던. 이게 상당히 지금 냄새가 풀풀풀 나는 거죠. 왜 이런 다 권력형 비리에 어떤 끝을 찾아가다 보면 특정인이 보이는 거예요. 네. 김건희라는. 네. 이걸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네. 그런 상황들이 지금 보이는 게 이게 참 그래서 참 그 이 사안도 정말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노컷뉴스 단독을 보면 세관을 빼라 라고 조병노가 먼저 요구를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백혜령 경정을 제치고 백경장한테 서울청 쪽에서 세 차례나 보도자료 수정 요구를 했는데 말을 안 들어먹으려고 하니까 빼고 이렇게 바꿨어요. 전체 화면으로 크게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참 최혜병 사건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맞죠? 거의 동일해요. 1차 보도자료에서 밀반입 수단 및 방법에 말레이시아 총책 마이클이 조직원들 신체에 필라폰을 부착시켜 항공편으로 입국시키거나 국제 화물인 나무도마를 위장하여 미리 국내 잠입시킨 말레이시아 조직원에게 배송되도록 하였다. 여기서 이 애초에 1월 19일경에 발각이 됐던 신체에 필라폰을 부착시켜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거. 이거 진짜 무식한 일이잖아요. 무식한 일이죠. 이거는 성공하기가 어렵잖아요. 아, 그럼요. 너무 뻔하잖아요, 저거. 예. 그죠? 네.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서 반입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 신체에 부착해서 4kg에서 6kg. 자, 1월 27일에 4kg. 2월 8일에 6kg. 2월 22일에 6kg. 2월 24일에 6kg. 어? 그리고 8월 12일에 12kg. 요거는 나무도마예요. 나무도마는 사실은 좀, 뭐, 좀, 속일 수가 있죠. 뭐, 나무도마. 나름 신경 썼다고. 신경을 쓴 거죠. 그리고 9월 9일에 또 20kg. 그래서 총 74kg, 214kg가 아니고 74kg. 이 74kg만 해도 이제 92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는 거 아닙니까? 요 내용을 다 뺐어요. 특히 인편으로 몸에 부착해서 들어왔다는 걸 다 뺐어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말레이시아 총책 마이클은 국제화물 나무도마를 위장하여 미리 국내 잠입시킨 말레이시아 조직원에게 배송되도록 하였다. 그래서 저도 이게 다른 사건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몸에 부착해서 갖고 온 사건은 기사가 이미 1월 27일에 났지 않습니까? 1월 달 쪽에. 그리고 4차는 10월 이후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기사인 줄 알았어요. 같은 기사였던 거예요. 같은 조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총 74kg. 국내 유통할 때도 말레이시아 조직원 6명이 신체 부착 반입한 24kg를. 여기 신체 부착 반입만 나오면 전부 X! X! 왜 그렇다고요? 민 기자님? 누군가 네. 신체 부착하고 들어오는 그런 허술한 방법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왔잖아요. 그렇지. 누군가 봐준 거죠. 봐준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 그게 지금 우리 그 우리 백 전 형사과장님이 주장하시는 네. 게 이러면 이거 관세청 직원이 연루된 것이라고 이 양반이 수사를 한 거예요. 그렇죠. 연루된 것이라고 추정을 했는지 이 수사 계획 보세요. 수사 계획. 그렇죠. 수사 계획. 네. 수사 계획이 지금 나와 있. 최근 9월 11일 그렇죠. 윤희근 경찰청장이 네. 쿠알라룸푸르에서 말레이시아 경찰청장과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해 공동 대응을 하기로 했어요. 양국 정부 대응 정책과 수사 정보를 공유하기로 협약을 하고. 필로폰을 국내 밀반입시킨 말레이시아 조직의 전모를 파악하고 말레이시아 경찰과 공조할 예정인데 그 다음이 날라가 사라져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필로폰 국내 반입 시 입국 심사 및 통관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살펴보는 한편 이게 빠진 거야. 그렇죠. 이게 빠진 거야. 누군가 그 봐주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몸에 부착해가지고 저 많은 양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진 거겠죠. 1kg도 아니고 6kg. 그러니까 6kg예요. 가루로 된 거로 6kg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의 한 가마니 아닌가요? 웬만 조그만한 한 가마니예요. 여러분 쌀 생각해봐. 쌀. 그렇죠. 쌀 한 가마니 요즘 10kg로 나와요. 그렇죠. 이따만 하잖아요. 예. 예. 그걸 몸에 부착하고 들어오는데 이게 안 들킬 거라고 생각하는 게 대한민국의 공항을 갔다가 정말 졸로 보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들어오냐고요. 보통은요. 응꼬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맞습니다. 이렇게 콘돔 같은 데다가 터지지 그래, 않게 그렇죠. 묶어서 응꼬에다 집어넣어서 그렇죠. 그래서 대략 한 사람당 1kg 정도나 될까 말까. 네. 1kg 정도 응고하면은 진짜 거의 사람이 죽어가요. 아, 1kg.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터져가지고 죽고 이런 사람들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1kg 그거 절대 안 됩니다. 100g이겠죠. 그러니까. 네. 근데 몇 킬로그램을 저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거는 누군가 그냥 쓱 통과시켜 준 거죠. 그죠? 그렇죠. 네.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 이제 그 저 영등 왜 영등포소가 하냐면 인천공항을 저희 이제 기자들도 이제 출입을 해보면 인천공항 담당 기자가 영등포 경찰서까지 같이 해요. 가깝거든요. 네. 영등포에서 네. 그래서 영등포에서 이 그 인천공항을 포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영등포 경찰서 전 그 형사과장 그분이 아마 그 수사를 담당을 하시게 됐을 거예요. 네. 보십시오. 이렇게 수정을 해서 조직원 신체 부착이 인편으로 바뀌는 걸로 네. 범죄는 완성이 되는 거죠. 외압이 성공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백경정은 좌천됩니다. 네. 그래서 공익 제보를 하시기에 이르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나가보자는 거죠. 여러분들은 김성수 TV를 열심히 봐왔던 우리 구독자, 찐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 세관음과 관련되어 있는 범죄를 김성수 TV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 방송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퀴즈 드릴게요. 자, 김성수 TV에서 세관음 관련 범죄를 기획해서 시리즈로 쭉 보도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분의 피해 사례의 보도였을까요? 지금 동물농장이 죽이려고 환장해서 눈깔이 뒤집혀 있는 그놈들입니다. 그놈들이 죽이려고 한 분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이성열 대표. 모문님 맞습니다. 이성열 대표입니다. 자, 이성열 대표의 사례에서 세관원 중에 하나가 악의적으로 조작된 자료를 뿌려서 그래서 결국 검찰의 증거 조작을 완성시켜준 사례, 그때 나왔던 이름 기억하십니까? 그 이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자가 2023년 7월 26일에 승진해서요. 자, 한국관세신문입니다. 2023년 복수직 서기관 사무관급 및 6급 이하 392명 전보 이렇게 돼 있는데 놀랄게도 사무관급 전보 대상자 명단 여기에 본청 조사국으로 사무관으로 승진을 해서 정창조라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본청의 조사국은 뭐 하는 데입니까, 기자님? 조사국을 제가 찾아봤더니 예. 마약, 예. 그다음에 총기류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공항에서 못 들어오도록 막는 부서인 거죠. 네, 검사하고. 이게 우연입니까? 자, 1월 27일 날 몸에 4kg를 붙인 놈이 잡혔어요. 2월 2일에도 잡혔어요. 6kg를 붙인 놈이. 2월 8일에도 또 6kg 붙인 놈이 잡혔어요. 얘네들이 반입했던 것만 16kg입니다. 16kg. 이게 그 본청 조사국 내에서 누군가 협조를 하지 않으면 이게 못 들어와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들어왔어. 그런데 뭔가 이걸 덮어야 돼. 그래서 7월 달에 이거는 의심입니다. 보세요. 7월 달에 관세청장이 바뀌어요. 고강요라고 하는 자로 관세청장이 바뀝니다. 7월에. 그리고 그 관세청장이 제일 먼저 한 인사에 정창조가 승진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우연입니까? 건이 고모부 봐주던 인간이에요. 김건이 고모부 봐주던 인간이 네. 승진을 해서 글로 가는 거야. 네.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나. 지금 저는 이 정창조가 그 범죄를 저질렀다라기보다는 지금 관세청까지도 김건희의 소나기 안에 있어서 이런 마약과 관련해서 누군가가 실수를 했거나 뭔가 덮어줘야 될 일이 생겼을 때 관세청장을 바꾸면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하는 사람을 바꿔줘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는 그런 흔적 중 하나가 잡힌 거 아니냐. 우리가 관세청이라는 그 별로 일반인들이 관심도 없고 예. 어떤 주목도 하지 않았던 거를 저희가 이번에 주목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예. 관세청에 뭐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저희가 마약 들어올 일도 없고 선량하게 사는 사람들 그다음에 뭐 무슨 총기류를 가지고 들어올 일도 없어요. 근데 왜 관세청을 이렇게까지 관세청 일병 구하기를 한 거잖아요. 예. 임성근 사단장 일병 구하기 한 것처럼 이번에도 똑같이 구명을 해준 거거든요. 누군가 예. 연루가 됐다라고 경찰이 포착을 했어요. 예. 그래서 수사를 하고 있었더니 야 걔들 봐줘. 보도자료에서도 빼. 그거 알려주면 안 되니까 빼줘.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그 수사를 했던 형사과장이 반기를 들으니까 그 사람을 좌천시켜버렸죠. 예. 박정훈 대령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권력의 구조가. 근데 네. 그 정점에 누가 봐도 가장 센 서울경찰청장이 밥을 먹자라고 그 우리 형사과장한테 네. 갑자기 이슈도 없는데 백과장한테 이슈도 없는데 밥을 먹자고 했대요. 네. 그러면서 빌드업을 해나갔다고 네. 그 양반이 표현을 하던데 왜 갑자기 일면식도 없는 이 형사과장하고 밥을 먹자라고 하고 그건 조지호예요? 그 김동호예요. 서울청장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청장이라면 조지호인지 김동호인지 조지호라면은 얘는 네. 지금 경찰청장 될 사람 아닙니까? 네.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거는 확인.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예. 서울청장이 했다는데 그렇죠. 김광호도 그렇고 조지호도 그렇고 전부 네. 김건희 라인이에요. 네네. 네.
아무튼 서울청장이 그렇게까지 이 말단 형사과장하고 밥을 먹자라고 하면서 분위기를 띄우고 그다음에 이, 응? 이 경찰청에 근무하는 응? 이름이 뭐였죠 아까? 조병로 이 양반이 일명직도 없는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서 압력을 넣고 그것 때문에 조병로는 지금 그렇죠? 징계를 받을 위기에 네. 있으니까 그거를 이종호가 구명해서 그렇죠? 살려주고 징계위원회 회부됐는데 그래서 압력을 넣었다라는 그런 이유로 징계위원회 회부가 됐는데 아무 징계도 안 받고 아주 맞아요. 이례적인 경우죠. 저희 그 청문회 그 다 보셨겠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이렇게 자기가 관련 없는 사안에 대해서 상급 기관의 사람이 하급 기관에 있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서 압력을 넣고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징계도 전혀 안 받았어요. 그러면 이 모든 그림을 컨트롤하고 그다음에 그 어떤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것들 이거는 결론적으로 보면 서울청장까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거는 대통령실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그럼 왜 그렇게까지 관세청의 일개 직원이었겠죠. 그 네. 연루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 한 명인지 두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을 그렇게까지 보호해 줘야 되는가 이거를 이제 기자들이 파야 되는 거죠. 앞으로. 아니 제가 하루 만에 정창조란 이름을 갖다가 찾아냈잖아요. 구글링 통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민 기자님도 지금 기자로 뛰고 있지도 않은데 네. 이미 알고 있는 정보가 있잖아요. 네. 이 관세청과 김건희가 뭔가 관계가 있다. 그거는 특히 뭔가 있을 수 있다라는 지난 대선 때 그런 의혹들이 조금 있었어요. 네, 그게 그림이죠, 그림. 네. 그림을 어떻게 들여오느냐. 이 부분에서 투명하지 못하다면 왜냐면 그림도 관련 그 관세청하고 관련이 돼 있거든요. 해외에서 그림을 갖다 사들여 온다든가 이럴 때 그러니까 관세청이라고 하는 어떤 그 주요한 길목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예, 사정기관 중요한 길목 해외에서 들어오는 중요한 물품이라든지 예. 중요한 뭐 마약이라든지 총기류라든지 하여튼 중요한 물품을 지키고 있는 그 길목 이건 사실 엄청난 권력인 거거든요. 그렇죠. 이 권력을 가진 그 세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과 결탁을 할 경우 본인이 굉장한 이득을 얻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뒤를 봐주고 이런 행위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당연히 구해줘야죠. 예.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그렇다라고 지금 그 그림을 그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정창조가 이성열 대표를 수술했던 바로 그 세관 평택 세관은 정창조가 승진을 해서 간 곳이 마약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그걸 기록으로 남기는 일을 하는 조사국으로 갔단 말이죠. 거기서 마약을 갖다가 밀반입 파는 것을 도왔던 동료나 혹은 어떤 특정한 세력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의 범죄를 덮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왜곡시킬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관세청장도 역시 그 라인을 통해서 7월에 딱 들어갔다. 이게 우연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정창조가 저걸 덮기 위해서든 꼬리를 자르기 위해서든 투입이 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의구심을 갖고 파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사건 전개를 보면 여러 군데에서 압력이 들어와요. 그렇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조병로라는 사람이 경무관이죠. 예, 경무관. 그러니까 전 영등포 경찰서장을 했더라고요, 이 사람이. 예. 그러면서 이 놀라운 네. 것은 이 조병로가 전 영등포 경찰서장이라는 게 바로 이 마약 수사와 네. 밀접한 관련이 있는 네. 그런 경찰서에 서장을 했다는 네. 것이고. 네. 그러면 그 이전에 누군가를 봐줬다는 거야, 이 사람이 또. 네. 영등포 경찰서장으로 있을 때 관세와 관련되어 있는 위법한 사실을 봐줬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종우는 이 사람을 치안감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전까지 어떤 퍼즐을 못 맞추고 있었냐면 이종우가 왜 하필이면 조병로를 치안감을 만들어야 되지?
무슨 관계가 있지? 여기서 관계가 나오는 거야. 네. 여기서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다양한 부분에서 이 일개 그 경찰서의 형사과장한테 네. 엄청난 압박이 들어와요. 저 용산에서 아주 유익 있게 보고 있다라고 전화도 하고 이런 어떤 이 우연들이 자꾸 일어나요. 그죠? 이거는 이 어떤 거대한 권력에 의해서 다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가 추측할 수밖에 없는 네. 사안인 거죠. 네. 자, 고광효도 7월에 관세청 청장이 된다는 사실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사설이 나옵니다. 마약수사 외압에도 대통령실 연루 의혹 진상 밝혀야 된다. 그런데 진상을 정말 밝힐 수 있는가? 언론사가 더 뛰어야 된다. 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요. 김성수 TV는 모의 허위 진술, 모의 위증 퇴치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검찰과 한몸이 되어 타인을 음해하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자들 퇴출시켜야 됩니다. 모의 진술 퇴치 기금 계좌가 새마을금고에 열려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9002-1991-9453-6 김성수 TV에서 먼저 이 모의 위증으로 자기 배를 불리는 자들 중에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응징하는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